안녕하세요. 이 부장이 만난 사람. 오늘은 WBA IBF 세계 챔피언. 안녕하세요. 저는 IBF WBA 챔피언 박종팔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팔 권투 선수님을 한촌 설렁탕 인천 삼산점에서 뵙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여기 몇 번 지금 세 번째 오신 거예요? 두 번. 뭐 한 30번은 되죠. 세 번 같은 소리 하면서 한 30번은 되는데. 맞아요. 옛날에 내가 이거 늦게 이제 아버들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제일 내가 77년도부터 우리가 운동하면서 개차랑 통과를 하면은 제일 먼저 먹는 것이 설렁탕이에요. 아, 그래요? 개차랑 통과 없죠. 그랬는데 내가 이거 고향 동생이고 해서가 아니고 한천 설렁탕을 먹어보는 느낌으로서는 참 괜찮아요. 우리 고향 맛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도 인천을 내려오고 그러면은 가끔 들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 고향 맛이 나서 좋아합니다. 한촌 설렁탕. 예. 지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권투를 하게 되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성팔입니다. 저는 고향은 무안이고요. 무안에서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새어머님이 오셨는데 정말 어머니하고 새어머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느껴보셨어요. 느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새어머니하고 다투지도 않고 안 했는데도 마음적으로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권투가 아주 우리나라에 인기가 좋은 시절이다 보니까 권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돈을 모르게 14,000원을 훔쳐가지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권투를 시작했거든요. 네, 뭐 제가 인터뷰하다 까먹은 게 있는데, 이제 권투 시합을 할 때, 이제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냥 내가 여기 들어 넣어버릴까 아니면 한번 해볼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합, 예를 들어 시합을 한다 했을 때, 아무리 상대가 강한 날 만경, 내가 진다는 생각 자체는 안고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내가 이긴다고 올라가는 거지. 어느 선수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선수가 내가 이번 시합은 상대가 강하니까 난 지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1%도 없다. 0.0%도 없는 거야. 다 이기겠다고 올라가는 거야. 맞아. 나도 똑같아. 그러고 하다 보면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그 시간 관리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인지, 뭐 후배를 양성하고 있다든지, 뭐 봉사활동을 있잖아요. 남양주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뭐 봉사활동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보통 일주일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벨레도전이죠. 그러니까 남양주시 불암산 밑에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옛날에 돌아간 것 같아요. 일어나면은 풀 깎아야 되고. 또 후배들이 링까지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후배들이 기술을 배우겠다고 온 후배들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안 그러면은 제가 집안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후배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좀 많이 점수를 좀 해주고 있는 편이고 그렇게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있어도 이렇게 홍보나 PR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자기 PR 시대인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 협회 이런 거 운영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네. 지금 몇 군데만 후배들이 저를 아까 말했잖아요. 네. 기술을 늘린다든지 시합 때문에 기술이 좀 부족하다든지 오면은 제가 집에 와서 집으로 와서 훈련을 해주고 아니면 그 체육관에 가서 좀 봐주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인생 다음에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저는 간단해요.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는요, 아직까지는 현재는 나이가 많고 저걸 따라서 무조건 하면 된답니다. 네. 끝이에요. 네. 또 마지막으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이요?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내 자신만은 네. 제가 정말 인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운동했을 때, 챔피언 됐을 때,
뭐 데뷔전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럴 때보다도 이제 내가 이 사는 맛을 안다고 그럴까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제일 사는데 행복합니다. 네. 두 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할 게 없어요? 오빠 너무 멋있어요. 네. 언니 너무 멋있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붙자. 네, 또 여기 선수님도 칭찬해 주세요. 여기 칭찬. 왜요? 아니 아니. 왜 나는 빼불러? 네. 저 후 관계가 어떻게 되신다겠죠? 조반 나 후배인데 동파리가 참 열심히 살고 네. 또 내가 좀 신도 또 오라 모으고 제일 후배로서 좋은 사람인가고 조반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제가 광주에서 나왔는데 방학 때 무안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투망을 처음으로 배웠어요. 바다 투망을. 예? 그 바다 투망. 후리질이라고 무안 그 바닷가에서 후리질을 했어요. 이렇게 10m 대 30m 그물 갖고 가가지고 네 명이 들어가가지고 바닷물 돌을 때. 움직이고 개가 많이 나오고. 네, 이제 그 뭐 새우도 잡히고 숭어도 잡히고 뭐 다 잡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무안이 이제 고향이시니까 무안 자랑을 좀. 무안을 하면 일단 공기가 좋잖아요. 네. 맞아요. 사방팔방 산, 논, 바다가 다 세 개를 다 정말 무안화가 좋은 데가 나가면은 다 파랗고 농촌이잖아요. 알고 옛날에 네. 나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다른 데보다도 처음 무안이 풍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식이 어디서 만나잖아요. 네. 정말요, 우리가 목포 세발낙지라 하지만은, 네. 목포 세발낙지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 무안에서 다 나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좋은 거예요. 무안 낙지를 많이 먹었어. 네. 그리고 우리 양파. 네. 우리가 흔히 말로 다만해 길렀다 하지만은. 다만해. 제일 알아주잖아요, 무안 양파를 또. 네. 그래서 무안에는 지금도 가끔 내려오면요, 제가. 평화로운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역보다도 공장 그런 것이 오래다 보니까 땅이 황토해가지고.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고구마였죠. 네. 그 당시에. 맞아요. 예. 정말 무안에 가면 먹을 거 많고 공기 좋고 힐링이 제대로 됩니다. 짱뚱어도 많고. 저 짱뚱어 주전자 많이 잡았거든요. 은질이. 은질이라 그래요? 대광 해수욕장 아시죠? 예? 대광 해수욕장. 임자도. 예. 거기 많이 갔어요. 제가 더 많이 알죠. 나중에 한번 그 남양주 한번 재보니까 자랑 좀 해주세요. 남양주. 예? 지금 사신 남양주 자랑. 아. 지금 제가 아까 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네. 저는 시골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무안하고는 틀리지만은 네. 바로 부암산하고 우리 뒷마당이 부암산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서울대학 순환도로 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네, 왼쪽 그 도봉산 반대편에 애가 순환도로 그 벨리아이시에서 한 5분 거리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운동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짱깨집에서 일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했지만은 그 험난한 거리 겪어보면서 세계 정상까지 가가지고 다 해봤고 운동 끝나고도 모든 거를 다 가져봤지만 또 모든 거를 잃어도 받고 근데 지금은 내가 완전히 그 촌놈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흔히 말로 반자연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해일이 있잖아요. 해는 일이 눈뜨면 그래서 일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냥 사람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와서 그냥 얘기하고 놀면은 노는 거고 또 가고 나면은 할 일이 표시한다는 일이에요. 이 땅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이제 옛날 어렸을 때 돌아온 마음 같아가지고 정말 편하고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후 설렁탕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